자, 대학의 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마침 잘 됐네요. 오늘 좀 이래저래 이런저런 선박들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또 이렇게 찍게 되네요. 전에 어떤 시청자분이 한양님 이동 창맥 찍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겠다고 해놓고서는 당시에 이제 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영상을 안 찍었단 말이죠. 자, 일단은 이번 영상 여러분들 참고해야 될 사실이 저는 조선 지도가 있기 때문에 대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대성공이 뜨게 되면은 여러분들보다 강화를 한두 번 덜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되 너무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 아마 맥스가 안 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첫 번째 조빌은 대라 3개 그리고 금고 4개인데 왜 금고가 4개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자, 조선지도가 있는 경우 3번 연속 대성공이 뜨게 되면은 선실에 손실 없이 창고 맥스가 찍히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대성공 떴죠. 자, 3연속 대성공이 뜨게 되면은 선실 손실 없이 맥스가 찍히게 되고요. 자, 2번 대성공. 자, 3번 대성공이 떠버렸어요. 자, 이러면은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조선지도 3번 연속 대성공을 하게 되면은 창고가 그냥 맥스를 찍어버립니다. 아니 근데 한량님, 전 조선지도가 없어서 지금 선실도 깎여있고 창고도 많이 마이너스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죠? 자, 창고 올릴 때 금고는 딱 3번 하고도 마지막 한 개 3번 반까지만 넣는 거예요. 3번 반. 나머지는 뭘로 올리냐? 나머지는 이따가 초과 강화할 때 얘로 올리시는 거예요. 창고 올리면서 동시에 선실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깎여있는 선실이랑 부족한 창고를 같이 채워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한양님,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범용 확장 창고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범용 확장 창고는 2에서 6이에요 평균적으로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금고 같은 경우에는 4에서 8이에요 평균적으로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썼을 때 평균적으로 12가 올라가게 되고 범용 확장 창고를 썼을 때 평균적으로 8이 올라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되면은 강화 횟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만큼 늘어난다는 건 초과 강화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데스케어 구하고요. 자, 만약에 내가 조선 지도가 없다 그래서 대성공이 안 될 거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아마 맥스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넣느냐, 그러면 여기서 금고 하나 넣으시고 정방용만 하나 넣으세요.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맥스를 찍었기 때문에 바로 정방용망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선지도가 있다, 놀랍게도 이 남은 3번의 기회 동안 여러분들이 정방용망을 넣는 동안 대성공이 3번이 뜨게 되면은 놀랍게도 선에도 맥스가 뜹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통은 이제 4강이 아니라 6강까지는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6강까지 이걸로 하고 그 다음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자, 보시면은 가로세로 부족하고요, 네파 부족하고요, 선에 부족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창고가 더 깎여있을 거고 선실도 부족할 거예요. 왜냐면 선실이 한 이쯤 깎여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지도 없으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강화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감안해서. 자, 우선은 네파는 범용대형 수조로 채워주는데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 자, 이런 식으로 채울 거예요. 자,
자, 그냥 깡으로 범수조를 넣습니다. 몇 강까지? 50%까지. 그러니까 세 번이란 얘기, 세 번. 그래도 마침 운이 따라주네요. 예. 자, 이거 한 번만 더 떠주면 좋을 텐데. 그래야 딱 영상이랑 딱 맞게, 그 6강 하는 거랑 딱 맞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30% 그냥 뚫어 볼게요. 더 나이스. 진짜 운 좋았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40%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거 4강짜리를 만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보통 여러분들이 강화하는 건 6강 내지는 7강일 거예요. 기본 강화가. 그러면 초과 강화가 뒤로 밀려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통 6강에서 초과 강화 3번 하면은 이제 다음에 강화할 때 40%인데, 이제 보시면은 9강이죠? 9강 되면은 이제 40%예요. 보통 6강이면은. 근데 이제 4강이기 때문에 2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자, 도수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선해랑 내파가 부족하고, 지금, 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선실이 깎여 있어요. 창고도 깎여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지금 깎여 있는 거예요. 자, 저것까지 교육상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창고가 깎여 있고, 자, 일단은, 자, 창고를 마저 채워줘야 돼요. 자, 그리고 세로도 또 마저 채워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깎이지 않으면서 올려주는 대게 풋세일스로 할게요. 자, 대게 풋세일, 정방용망, 특별확장창고 이렇게 넣으면 안됩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선실 같이 찍어줘야 된다 그랬죠? 5개 구매합니다. 강화라는 게 올라가는 수치, 내려가는 수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만드는 건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 맥스 찍는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제가 많이 만들어 봤는데, 평균적으로 요렇게 하면은 얼추 맥스가 찍힌다는 겁니다. 자, 확장 선실 넣어주고, 자, 지금 얼마 안 올랐지요? 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조빌이죠? 델핀 스톰세일. 델핀 스톰세일 두 개를 뽑아주고요. 자, 우선은 델핀 스톰세일로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강화하실 때는 아마 이 선해가 이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 선해를 마저 채워줘야 돼요. 어떻게? 요렇게. 정방용망은 사기조빌입니다. 그래서 넣으면 일단 많이 올라가요. 자, 이런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파 마저 올려줘야겠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떤식으로 만드느냐면은, 계속 보면서 하는거예요. 수치가 올라가는 수치를, 저걸 보면서 하는데, 이게 어느정도 많이 올라왔다, 그니까 얘가 한 요쯤까지 올라왔다, 그니까 남은 강화 수치가
한 4에서 6 사이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요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델핀 스톰 세일에 자, 선택이에요. 내 촉상 왠지 대성공 뜰 것 같다 그러면은 데스톰 세일에다가 확장선실 두 개를 넣는 도박수. 내 난처 안 뜰 것 같다. 데스톰 세일, 확장선실 하나, 수조 하나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잘 뜰 것 같기 때문에 도박수로 한번 놓아볼게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채우시게 되면은 맥스가 뜹니다. 이거 선실도 지금 18 정도 추가가 된 건데 선실 18 정도 추가되면은 깎여있는 수치 다 회복한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지금 이제 13강에 끝냈는데 보통 몇 강 정도 해야 이동 착맥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15강 정도 하셨을 때 이동 착맥이 됩니다. 15강 싸게 했을 때 15강이고요 이제 가끔 운이 더럽게 없을 때 18강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감안하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조선지도가 있으면은 여기에 뜹니다.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라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조선지도가 없다, 부관 스킬 조선지도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눌러서 뜬 수치 보고 파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방욕망 두 개를 넣었는데 7이 올라갔어요. 정방욕망은 최대 4, 최대 8이죠. 7이 올라갔으면 하나는 대성공 뜨고 하나는 성공 떴단 얘기예요. 근데 정방욕망을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5밖에 안 떴어요. 그럼 하나가 대실패 뜨고 하나가 실패 떴단 얘기예요. 딱 6이 떴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딱 정방욕망 그냥 평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 초중대 사항입니다. 이거 안 들으시면 여러분 피봅니다. 초반 2강 하는 동안 만약에 금고로 인해서 선실이 마이너스 12 이상 내려갔다 초기화 하세요. 대실패 한 번에 실패 뜬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이 내려간 겁니다. 12가 깎이게 되면은 강화를 대성공으로 한 번, 평작으로 두 번, 만약에 실패로 하게 되면은 선실 넣는 걸 세 번을 더 하셔야 돼요. 강화 횟수가 18강에서 19강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특혜기가 싸기 때문에 초반 2강 동안 금고를 넣고 있는데 초반 2강 동안 마이너스 12를 찍었다 과감하게 초기화하십시오. 12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 마지노선, 허락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에 초기화를 한번 했는데 다음에 또 그렇게 됐다, 한번 더 미세요. 근데 만약에 네 번째까지 그랬을 때 초기화를 하세요. 예, 네 번째까지 됐을 때, 네 번째까지 망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강화하세요. 예. 뭐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고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